갈 때는 S90을 타고 가면서 리뷰를 전반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번에는 차를 바꿔서 S90을 타고 이제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탈 차량은 여기 보이는 이 차량. 원래 처음에 행사를 시작했던 여의도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차량인데 외관적으로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뿜어져 나오고 있죠. 헤드램프는 볼보의 특유의 토르망치죠.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볼보의 전통적인 저 세로형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크롬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뭔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요. 볼보의 전형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좀 빠르게 패스하고 실내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 지금 1열을 찍으려고 2열에 앉아서 좀 1열을 찍으려고 했는데 와, 2열이 상당히 넓습니다. 보이시나요? 와, 이거 뭐 주먹이 한 두 개 반에서 세 개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XC90보다 더 넓은 느낌이에요. 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레그룸 공간이 이렇게 넓다는 거는 이 플래그십 타운 볼보의 S90. 실내는 디자인상 XC90과 거의 동일합니다. 뭐 사실 스티어링 휠부터 실내 구성되어 있는 배치, 디자인 전부 XC90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뭐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C90의 세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볼보 S90 세단이죠. 세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운데 앉아 있으면 헤드룸 공간이 XC90에 비해서는 확실히 좁기는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물리적 한계죠. 전고 자체가 낮다 보니까 요런 가운데 앉으면 머리가 이렇게 닿는 느낌인데 사실 사이드에 앉으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게끔 되어 있어요. 헤드룸 공간도 굉장히 쾌적하지만 저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 레그룸 공간이거든요. 레그룸 공간이 오히려 XC90보다 더 넓은 느낌이에요. 공간도 굉장히 넓고 약간 뭔가 의전용 차량으로 써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패밀리카로 쓰는 건 뭐 충분히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행 성능이 궁금하긴 해요. SUV보다는 좋겠죠. 그래서 이 세단을 가지고 이제 원래 행사했던 곳으로 돌아갈 건데 지금 파주서부터 서울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보의 계기판은 풀 디지털 클러스터로 되어 있는데요.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질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 때문에 잠깐 보여드리면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 딜레이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운전하기 불편할 것 같기는 한데 딜레이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RPM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RPM이 올라가는 것만 봐도 바늘이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가죠. 사실 운전을 함에 있어서 특별하게 불편한 부분은 없고 여기도 이제 풀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누르는 건 빠릿빠릿하게 잘 되긴 해요. 다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조금 수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개선이 돼서 사실 팀앱 같은 거 적용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내비는 별로 좋지는 않다. 다만 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이 터치 방식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마감 자체는 상당히 고퀄리티 마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S90을 타고 지금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지금 S90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세단이라서 그런지 운동 성능 측면에 있어서는 XC90이 S90을 따라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차량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물리적 한계라고 보고 싶은데 전고가 낮고 이제 무게중심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낮게 깔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동 성능에 있어서는 S90이 더 뛰어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쭉 타고 가고 있는데 되게 뭔가 핸들링도 그렇고 빠릿빠릿하게 적용이 되는 게 XC90을 타고 이걸 바로 타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주행감, 서스펜션의 세팅값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지향하는 차이기 때문에 되게 부들부들하게 넘어가거든요. 노면에 뭐 불규칙한 상태를 타이어, 서스펜션에서
다 차단해서 저한테 알려주는 느낌이에요. 결과적으로 저한테 오는 최종적인 진동 자체는 그렇게 크고 막 심하진 않습니다. 고요하고 쾌적하게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맛이 확실히 있네요.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초반에 그 모자라는 토크, 초반 응답성 자체가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휘발유 차량을 사셨던 분들이 만약에 이 차를 타면 체감적으로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 이런 차는 진짜 나이 들어서 저도 약간 뭔가 사회생활 전체 다 은퇴하고 약간 60대 돼서 꼭 한번 사고 싶은 차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편안한 차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최적의 차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alking from body to body, yeah. 이렇게 지금 여의도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사는 오늘 마쳤고 볼보 차량 XC90과 S90 두 차량 모두 좀 잘 탔고 시승도 잘 해봤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일단 하이브리드라는 것도 참 마음에 드는데 플래그십 모델을 두 개 다 경험을 하니까 볼보라는 브랜드 뭔가 안전의 대명사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승차감 등이 가미되면서 좀 더 마음에 들었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 두 차량을 타다 보니까 또 제 차량인 여기 전기차가 또 적응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다시 제 차를 타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